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시 이름 없는 어떤 별을 기획하고 참여한 김우경, 김다빈입니다. 전시 제목인 이름 없는 어떤 별은 작업하는 두 사람이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슴속에 붙잡아둔 단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을 살아가며 형용할 수 없는 심정과 환영을 마주하곤 합니다. 불분명하고 모호하지만 분명히 감각된 그 어떤 것. 눈부시게 밝지 않으나 아무도 모르게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것들.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조형 언어를 사용하여 한 공간에서 만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저는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물질들을 활용하여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물질들끼리의 무질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줄기를 이라는 작품은 사람을 살린 물 한 바가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빨간 바가지는 곧 숨쉬게 하는 것이라는 도식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그려갑니다. 천, 호스, 레이스 등 서로 다른 물성의 재료를 택하여 처음에 온전히 상상하지 못했던 형상을 쫓아가 봅니다. 상이한 물질의 속성이 서로 겹칠 때 그것은 부대끼기도 하고 맑아지기도 합니다.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는 형상을 작업적 실마리로 여기며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실마리에 집중하며 제가 기존에 이어오던 생각과 눈앞에 놓인 형상을 함께 엮어보는 일을 시도합니다. 엮고 풀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연스레 지금의 감각으로 채워진 작품이 탄생합니다. 저에게 작업하는 시간이란 우연한 물질의 합에서 탄생된 이질감이 지금과 함께 합쳐지고 또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작업 행위의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저는 영혼에 대한 의문과 헤아릴 수 없는 불안을 평면 위에 시각화하여 존재의 의미를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 과정은 마시고 내쉬며 기다리기를 반복하는 명상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종이 위에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여 겹겹이 축적되어지는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집니다. 반복은 불안을 잠들게 하고 화면 위에 단계적으로 쌓이며 엉겨서 굳어진 알료들은 서서히 완전함의 형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업에서 보여지는 배경인 숲은 자연이라는 통상적 의미와 함께 모체의 형상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감각을 넘어서 인지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내면의 형상입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작품 역시 표면적으로는 숲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재적으로 자궁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궁은 가장 온전한 공간이자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간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하나의 작은 공간 속에서 끝맺음을 맞이합니다. 상단에서부터 떨어지는 물줄기는 시작과 끝, 삶과 죽음의 흐름을 의미하며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담아냅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하여 평면과 공간 사이를 유영하는 감각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전시장에 오신 관객분들이 마음 한 곳에 산문집을 닮은 한 편의 산시집을 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